의사, 이거 말해도 괜찮겠어? 강인아, 이모가 얘기해줄게. 강인아, 말해도 괜찮겠어? 또 화상 공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달달한 날 달달한 복 화선 언니입니다. 띠링띠링. 자, 이슈 인물 점사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뭐 이렇게 점사를 보는 건데요. 이 둘이 진짜 열애설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둘은 누구냐면 이강인 그리고 이나은이라는 친구인데, 이강인 이나은 이 친구들, 근데 요거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 아니 이 둘 이게 열애설 같은 거는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둘은 아니다라고 뭐 했다가 하고 뭐 결별을 했다가 하고 뭐 이랬던 거 저랬던 거 같은데, 어? 해도 되나?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2001년생이죠? 2001년생. 자, 신사생이구나. 1월 27일. 그리고 우리 이나은 99년생입니다. 99년생. 이나은 친구가 좀 더 누나네요. 두 살 누나네. 토끼띠 3월 20일. 일단 뭐 이게 좀 예민한 사항이긴 한데 일단은 뭐 봐야 되겠지. 두 사람이 열애설이 진짠지 가짠지. 자, 볼까요? 이거 말해줘도 되는 거지? 말해줘도 되는 거지? 태극천사, 이거 말해도 괜찮겠어? 강인아, 이모가 얘기해줄게. 강인아, 말해도 괜찮겠어? 자, 자, 이 둘은 이 둘은 사귀진 않았습니다. 네, 화성궁 할머니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사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진실되게 뭔가 끈끈하게 열애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썸이, 얘네들이 썸이 불이 탔어. 불탄 썸을 탔어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뭐 열애설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서로 약간 더 좀 조심해야겠다. 그냥 요 정도? 그리고 누나지만 뭔가 강인이란 친구한테 오빠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나은이란 친구가 이강인 친구한테 오빠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챙겨주고 서로, 이게 누구 소개로 뭐 이렇게 만난 것 같기도 해. 누군가의 소개로.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우연찮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왜 우리도 있잖아, 꽤 가까운 친구 뭐 베프같이. 근데 이쪽은 베프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남과 여가 만났기 때문에 약간의 열애같이 이렇게 썸은 있었어. 좀 더 깊은 썸은 있었는데, 야 근데 우리가 사귀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서로의 다른 사람이 저는 보여요. 각자의 서로의 다른 사람이. 물론 차후에 이 친구들이 진짜로 열애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인연법이 있으니까. 인연법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각자의 열애를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관계가 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네, 다른 쪽에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둘이 연애하면 그냥 선남 선녀가 잘 만나서
어이, 나이도 어리고 젊고 이쁜데 안 하면 뭐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감추고 싶은 연애들이 있잖아. 예전에 모 가수와 모 연예인이 이제 공개 연애를 했단 말이죠. 공개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들키고 싶지 않았었대. 누군가에게.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연애를 하고 싶었대. 그 누군가에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냥 예전에 연예인들이 많이들 이렇게 숨기면서 연애를 많이 했잖아요. 막 베일에 쌓여 있고 김희성 같은 경우는 이슬만 먹을 것 같고 장동건은 똥도 안쌀것 같고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트로트 가수였어요.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근데 이 가수분이 그분과 사귈 때 기자나 누군가에게 특히 기자한테 먼저 들키고 싶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진실된 거야. 이 사람은 거짓말 자체가 싫은 사람, 그냥 솔직한 사람. 그런데 막상 공개 연애를 하고 나 보니 너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요. 너무너무 불편했대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공개 연애가 이래서 나쁜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트로트 가수님이 왠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 나이대가 나랑 비슷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뭐 차에서 하는 데이트며 뭐며 막 이렇게 저렇게 데이트들이 나오고 뭐 연예인들끼리 누가 누가 만났으면은 막 둘이 사귀었네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스러운 거야. 남들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도 거짓말아. 지금 연예인들 보면 다 오픈되어 있지. 뭐 어디 뭐 하나 오픈되지 않는 게 없잖아. 찾아보려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너무 관심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나의 사생활이다 생각이 드니까. 사생활 보호 우리 해줍시다. 사생활 보호 해주고 우리 이강인과 우리 이나은 친구 지금은 친구로서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네. 연인 관계로 잘 발전이 될 듯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로 이두 사람 앞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네. 뭐 저는 한 10월 안쪽으로는 보여요. 이번 연도 10월 안쪽으로는 둘이 열애설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또 다시. 그때는 진짜야. 그때는 진짜 찐. 찐으로. 뭐 그때면 뭐 여러분들 축하 많이 많이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친구가 뭔가 좀 부상당하는 게좀 보여요, 올해. 그리고 뭐 계약 같은 게 조금 어그러지는. 이강인 친구가 올해는 좀잘더 승승장구 해서 나가야 되는데 올해가 고비라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복채로, 네, 복채로 좆대구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오시는 길에 재수 받고 가시는 길에 명도 이어가고 한답니다. 화성국님 알려주세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집을 여러 군데 가면 안 되는 이유. 선생님, 점집을 여러 군데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봐달라 했더니 어떤 곳은 컴퓨터 쪽 가라 하고 어떤 곳은 예술계 쪽을 가라 하는데 둘다 도전을 안 해본 분야거든요. 이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하나요? 성공에게로 와. 어필하기. 일단은 점집을 왜 여러 군데를 가지 말라 그러냐면 방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뭔가 직업군 뭐 O 아니면 X를 선택해야 될때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O라 그랬어. 두 번째 간직 갔더니 X래. 그럼 헷갈려. 세 번째 간직 갔더니 거기도 또 X래. 또 여직 갔더니 또 여긴 또 세모래. 또 저직 갔더니 또 저기는 또 동그라미래.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야. 여러 군데 점집을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신기가 참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신기가 많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서당케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 가잖아. 듣는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당케 3년이 돼버리더라고.
소닭계 3년이 되다 보니까 점집을 여러 군데를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뭐 신기가 어디를 가니 너는 신굿을 해야 된다, 어디를 갔더니 또 뭐가 어쩌고 저쩐다, 또 어디를 갔더니 네가 직성이 세서 그렇다, 또 어디를 갔더니 뭐 별의별 이유 뭐 빙의가 들었네, 뭐 신고 들렸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곳은 컴퓨터 쪽을 가라 하고 또 어떤 곳은 예술계통을 가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재주와 재능은 한 가지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재주와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보살님한테는 특출나게 그 컴퓨터 쪽이 또 보였던 거야. 또 어느 보살님한테는 예술계통 쪽이, 이 친구의 예술계통 쪽이 보였던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컴퓨터, 이쪽에서는 예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 쪽도 괜찮고 예술 쪽도 괜찮긴 한데 정말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둘 다 안 해봤다라면 둘 중에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두 개 다 잘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보였던 거야. 모든 사람의 재능은 몇 가지다? 여러 가지다.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를 한번 보자고요. 김연아 선수 보면 한참 잘 나갈 때 진짜 아이돌 뺨치게 아이돌 춤이며 뭐 못하는 게 없었어. 너무 잘했단 말이지. 그럼 이 친구가 그런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아이돌 쪽으로 나왔더라면 성공했을까요? 저는 뭐 그쪽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 보입니다.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 친구의 김연아라는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직업군을 제대로 잘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든 무방은 하나 본인의 재능에 맞춰서, 그리고 나의 열정에 맞춰서 직업군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집은 어떻게 한다? 여러 군데를 가지 말아라.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만 다니는 게 좋겠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질문. 화성공 선생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봐요. 네, 맞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많죠. 특히 무슨 사연을 쪽지로 써서 무릎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뒀다가 다시 걷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돈 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정말 도와줘야 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하철에 이렇게 하나 봐요. 제가 중학교 때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이렇게 소리 공부하러 판소리 레슨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종이 나눠주는 친구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자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못 본 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조금씩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 친구들이 그 무리가 있더라고요. 무리. 그러니까 집 나왔던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대장도 있고, 근데 안 주자니 솔직히 짠하고 주자니 너무 눈에 훤히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뭐 어차피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봤자 돈 1,000원 주는 거잖아요. 돈 1,000원. 물론 그 1,000원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작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중학생 어린 저에게도 되게 큰 돈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잔돈푼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저는 주기도 했답니다. 네, 저는 줬었고요. 여러분도 뭐 현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면 어쩔 수 없죠. 현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씩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껌을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껌 팔기도 하고 우리 강남 같은 데 가면 식당 뭐 이런 데 가면 뭐 과일이며 떡이며 김밥이며 뭐 꽃이며 뭐 하나만 사주라고 막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또 이제 막 거기 뭐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자꾸 사줘 버릇하면 계속 그런다. 이게 버릇이라고. 버릇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뭐 주머니에 내가 현찰이 있다 치면 네, 조금씩 도와주는 건 괜찮을 거라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현찰 갖고 다니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계가 진짜 점점 어려워질 거야.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다음은 돈 1,000원이라도 한번 챙겨서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그랬는데 신기하네요. 아, 요즘에도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지하철에 구걸하는 사람 도와줘도 될까?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 도와준다고 그렇게 가난해지진 않잖아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돕고 사는 거죠. 대신 너무 큰 돈은 안 되고 적은 돈, 단돈 1,000원이라도.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요즘에 좀 통이 커졌을 거야. 통이 좀 커져서 1,000원에 만족할란가 모르겠네. 예전에 1,000원 진짜 컸는데.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화선궁님, 회사만 가면 이상하리만큼 기가 빨려요. 아니, 누구나 출근하기 싫고 퇴근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심각하게 무겁고 힘들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제가 우울증이 온 걸까요?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회사만 가면 기가 빨린다. 회사만 가면 기가 빨린다. 그럴 때는 무엇을 조심해라? 내 주변을 조심해라. 내 주변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주변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주변에 뭔가 조금 너저분할 때가 있어요. 너저분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를. 왜냐면 우리가 있는 곳곳이 어느 곳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한다? 귀신과 함께 한다. 그래서 뭔가 조금 지저분한 게 뭔가가 좀 있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레 이렇게 타고든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실. 화장실에 막 휴지가 막 보이게끔 듬뿍 쌓여 있고, 회사가 뭐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저분한 거, 요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기가 빨린다는 거는 꼭 회사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회사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누워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좀 집, 그 자리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유는 왜? 자, 우리는 부정이라는 게 발기세도 채워서 들어오기도 하고 음식 끝에 또 묻어들기도 하고 따라들기도 한답니다. 나와 맞지 않은 음식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나와 맞지 않은 음식이 그날만큼은 너무 땡길 때도 있습니다. 난 평소에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서 자꾸만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뭔가가 좀 따라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성궁에게 찾아오니라. 화성궁에게 찾아오면은 다 명쾌하게 해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만 가면 기가 빨린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다? 부정. 부정.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설수도 우리가 부정의 나쁜 기운에 뭐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좋은 말, 예쁜 말 많이 뱉는 걸로 그렇게만 하신다면 이 기라는 게 한순간에 확 정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스멀스멀스멀스멀 이렇게 정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기력이 좀 많이 무겁다. 내 몸이 최근 들어서 너무 무겁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회사도 너무 가기 싫고 뭔가 활기차지도 않고 활력도 없다 싶으시면은 지퍼팩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작은 거. 작은 지퍼팩에다가 향하고 그 팥을 조금 넣어놓고 이렇게 그 지퍼팩에다가 향과 팥을 넣어놓고 한 3일 정도 주무시고 또 내다 버리시고 또 3일 정도 또 그렇게 넣어서 지퍼팩에다 넣어서 베개 비고 주무시고 또 내다 버리시고 그렇게 한 3번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가 나쁜 기가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화선궁에게 물어봐라.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화성궁 선생님, 삼재풀이를 엄마가 매번 가시는 곳에서 저희 가족을 모두 맡기고 있었는데, 혹시 저만 화성궁님께 따로 해도 가족들과 상관이 없나요? 궁금해요. 뭐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나쁜 거는 계속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나쁜 거는 계속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삼재풀이는 뭐 여러 번 하셔도 무방하답니다. 삼재풀이 또는 뭐 살풀이 뭐 이렇게는 무방하답니다. 그러니까 꼭뭐 물론 뭐 가족과 뭐 이렇게 하셨으면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화성궁에게 의뢰를 하고 싶으시면 의뢰를 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따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자.